정 이제 이게 안 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이제 소철이라든지 다른 표현법으로 하시고 요즘 빨간 열매가 나는 이제 펠리칸이나 그런 빨간 열매들이 나는 그러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무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여러분들께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이렇게 한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한 나무의 구성으로. 그러니까 꼭 엮어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선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그한 대의 나무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건 뿌리채 다쓸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뒤쪽 부분에서 지금 요 직선적인 이 선을 이렇게 너무 벗어나가지고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직선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해놨던 면이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변형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작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 뒤쪽 부분에서 여기 선에 이렇게 걸쳐서 윗부분만 약간 강조돼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시고 여기 중간 부분에 이제 철사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해서 네, 반달을 이제 이렇게 설치하시는데 전체 이제 이런 어떤 직사각형의 어떤 그 틀에서 이렇게 교차대에서 나가서 저 선이 자유롭게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그래 조화로운 어떤 자연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설치하시면 되시고 이러한 느낌들의 다른 입소재를 사셔가지고서는 설치를 하시고 저 위에는 이제 펠리칸이라든지 기타 빨간 이제 열매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열매들을 좀 엮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설치를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형태로 다시 묶어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어렵다 또 생각하지 마시고 설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스리움을 이렇게 설치하신 그 다음에 안스리움 너무 앞쪽으로 얼굴의 표정을 좀 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꽂으시는 그 각도도 앞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뒷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잎을 이렇게 누운 상태, 그런 또더 여유 있으시다면 이제 뒷면, 이렇게 서로 이제 교차돼서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안스리움에 이제 선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붉은색의 이제 계통에, 노란색의 이제 해바라기를 두 대를 앞쪽으로 돌출시켜서 꽂지 않고 뒤쪽으로 이 찔레 열매의 그 사이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색상의 어떤 대비적인 요소로 두대 정도를 이렇게 왼쪽 끝에서 이 선도 마찬가지로 교차점의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꽂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렇게 강조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표현하실 때 너무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그런 색상과 크기라면은 작은 선 가지에서 보일 수 있도록 설치를 하시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돌출되지 않은 부분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양옆에 이제 샨델리아를 이렇게 잎을 자르셔 가지고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그 선을 살려서 한 대는 이제 앞쪽에 하시고, 한 대는 이제 뒤쪽에, 여기 반다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가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일단, 그래서 이제, 녹색이 이제 약간 들어가게 되니까 조금 안정적인 그런 면들이 드러나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잎모란이에요. 잎모란인데, 이 선들이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잎은 녹색이지만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크기의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택하셔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약간 이제 더 다듬으시려면 이제 약간 이렇게 모양을 잡으셔가지고, 세 대를 요 이제 사이에, 요 선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사이에 이제 앞쪽에서 또 뒤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색상에 이제 부담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줄기의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보고 네, 잎모란을
이렇게 그 자연적인 그 아름다운 그 줄기를 드러내면서 꽂으시는데 앞뒤로 교차되면서 전체적인 이 공간을 분할해서 지금 이 찔레 열매에 가느다랗고 작고 섬세한 그런 교차점들 사이에 안시림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그리고 인모란 표정이 큰 얼굴들이 이렇게 서로 사선적인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지금 반다는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지만 이러한 큰 꽃들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서로 교차되면서도 그 면의 분할이 똑같지 않으면서 다른 느낌으로 가서 표정이 큰 얼굴들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고 색상이 해바라기가 굉장히 강하지만 뒤쪽에 찔레 사이에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정이 큰 꽃들을 표현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 많은 꽃들을 표현할 가지고 쓸 수도 없고 몇 송이의 작은 꽃들로 또 그런 표정이 큰 얼굴들이 계속 많아 여러 가지 종류가 된다면 더욱 꽂기가 힘든데 이런 작은 아주 가느다란 그런 선들의 그 교차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서로 강조돼서 굉장히 풍성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시고 그 이제 아랫부분에 지금 플로럴 폼이 있잖아요. 이 플로럴 폼은 비단향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는데 이제 비단향으로 이제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잎 소재를 이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유핀 처리를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도 돼요. 그리고 이 정도라면은 지금 성전 안에서 저희가 이제 꽃을 꽂아놓고서는 계속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꽃을 꽂을 때까지 봐야지 되게 된 플로럴 폼을 썼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것을 어떤 작품적인 구상으로 하신다 그러면 플로럴 폼을 쓰지 마시고 고정가지로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서로 교차점만 잘 연결된다면 그리고 이 꽂은 이 부분들만 다른 침봉이라든지 다른 역할을 해서 하게 되면 여기 물 그림자가 그대로 이렇게 비쳐서 훨씬 더 작품성이 드러난 꽃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게 매일 물 갈아주기도 쉽지 않고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플로럴 폼 편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아랫부분을 너무 강조되지 않게 윗부분이 열려 있잖아요. 아랫부분도 열린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녹색의 것으로서 이제 마감 처리를 해주시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작은 이제 표정이 작은 소극들로 가지고서는 밑에 열매들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 듯한 그리고 위에 부분에 반다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림자 비친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제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반다를 뭐한 대, 두대 정도 더 하셔서 아랫부분에 연출한다면 서로 어떤 선의 공통적인 느낌이 충분히 더 표현돼서 더 좋은 작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꽃들을 이런 부족한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훨씬 좋은 작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길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선들은 그리고 이것도 너무 길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 작업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랫부분을 전부 이제 이렇게 덮는다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에 이제 비단향하고 소극을 표현했는데, 마찬가지로 소극도 꽃하고 같은 선의 흐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표현을 하실수록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사각의 어떤 틀 안에, 우리가 이제 보통 사각 틀 안에 이제 각각의 이제 다른 꽃들과 재질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골라주기 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틀이 딱 이렇게 메꿔지지는 않았지만 이걸 이 틀을 하나의 사각의 캠퍼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작은 그러한 선들과 점들을 계속 이렇게 회화적으로 교차시켜 나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꽃들의 선의 흐름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취해봤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 아니고 생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리고 장소적인 또 목적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한번 다른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자연을 허락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것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또그 가운데 허물어진 그러한 것들을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완벽함을 소망하고 맛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아름다운 세계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가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의 오는 그러한 모든 아름다움을 우리 성도들이 또 말씀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력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을 응용하시면 그렇게 뭐 소재가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찔레 세단 이용했어요. 그리고 이런 선들은 이 가을에 여러분들께서 말채 같은 종류들 많이 사용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이제 가녀린 그러한 선들은 열매 또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 넣었다가 사용한다면 얼굴 표정 큰몇 가지의 그러한 꽃을 가지고 아주 회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다 같은 것도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제 생각엔 좀 구입을 한번 해보셔서 작품을 응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작품의 그러한 폭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대담해질 수 있는 그러한 거거든요. 꽃한 대를 이렇게 놓음으로써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좀 어떤 대담성이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충만함을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온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또한 계기를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